하시면서 노래하기 위한 호흡을 한다기보다는 발음하기, 말을 하기 위한 호흡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호흡이 이마로 안 떠져요. 우리가 자꾸 이제 노래를 하기 위한 숨을 쉰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렇게 돼버리거든.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게 감각적으로 네 부딪히는 그 세기가 더 세져요. 나를 말하기 위한 호흡을 하시고 더 니은에다가 부딪혀줄 생각을 해요. 숨을 쉬면서 그러니까 입에 힘을 써주는 거예요. 몸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입을 이제 숨 쉬면서 발음을 세게 입천장으로 부딪혀주기 위해서 숨을 쉬면 이렇게 되거든요. 쉬어보실래요? 그럼 이제 이거 쓸 준비가 돼요. 사실은 소리보다 표정이 먼저 준비돼야지 정확한 발음이 돼요. 니은 표정 먼저 만들어 놓고 니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문자 가르쳐 줄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게 그러면 이 자음의 위치에 그 경곡에 집중이 돼요. 소리가 웃어보세요. 웃는 표정에다가 소리를 맡겨버려요. 웃는 표정에다가 볼이랑 같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볼이 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무겁게 이제 몸에다가 호흡을 떨어뜨려 놓으면 입은 얼굴에 있는데 다시 호흡을 입에다 끌어올려야 되거든.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호흡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호흡을 할 때 이미 얼굴에다가 갖다 놓으면 좋아요. 입 가까운 데서 이제 감각적으로 공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레슨 받는 분들한테 노래하는 사람들은 볼이 폐라고 그래서 볼폐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볼폐. 볼폐에다가 호흡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몸에다가 무겁게 호흡을 하지 않고 얼굴로 가볍게 해요. 발성 이론서 보면은 이제 그런 책들을 읽어보셨는데 모르겠지만 가볍게 꽃향기를 맡듯이 꽃향기를 맡는 것처럼 가볍게 호흡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꽃향기 맡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할 때는 입을 벌리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입을 벌린 상태에서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요. 입을 담은 상태에서 코로 숨쉬기가 쉽죠. 그러니까 입 벌린 상태로 꽃향기를 맡는 거예요. 이게 호흡의 다예요. 우리가 몸에다가 폐까지 배달 안 해도 폐에 호흡은 들어가요. 이 상태로 놔두고 이 긴장된 상태 웃는 표정 여기다가 힘을 같이 써요. 웃는 표정에다가 나를 얘랑 같이 나를 그러면 이제 그 노래하는 사람 표정도 굉장히 좋죠. 보는 사람이 저랑 같이 숨 쉬어보세요. 나를 위하여
되면은 노래하는 사람은 편해요, 불편해요? 편해요. 어, 소리는 편하고 입에서 입 천장에 한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너를 이렇게 하다가 입안 전체로 이제 소리가 입안 전체로 내면 그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입 천장 경구계 쪽에 집중이 되면은 가슴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호흡을 얼굴에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제 볼펜에다가 호흡을 세운다고 호흡을 했지만 사실은 그 호흡은 이렇게 그 볼이 폐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있는 공명강을 쓰기 위함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흡은 여기에 폐에 들어가요. 우리가 얼굴로 숨을 쉰다고 해도 우리 몸은 이제 작용을 했으면 반작용을 빨리 해주는 걸 몸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잘 때는 우리가 호흡을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다가 호흡을 가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온몸에 힘을 빼고 그냥 애들 잘 때 막 새근새근 호흡하면서 자는 거. 어른들도 코 고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호흡의 텀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낮 동안에는 우리가 노래할 때도 그렇고 노동이라는 걸 할 때도 그렇고 호흡을 몸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균일하게 호흡을 쓰거든요. 노래할 때. 그러니까 이제 작용을 해놓고 반작용을 확실하게 안 하니까 몸이 굉장히 이제 피곤하죠. 가슴 쪽이 피곤해요. 그 답답한 게 호흡이 압력이 형성됐다는 증거예요. 예, 호흡을 많이 했는데 많이 했으니까 예, 나오려고 하는 호흡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려고 하는 호흡을 몸에다 가둬놓고 조금씩만 소리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답답한 상태에서 노래할 때는 그 답답함을 우선 참아야 돼요. 그 답답함. 이제 소리가 퍼져버린 이유는 나를 계속 이제 호흡이 많은 호흡이 소리에 새고 있어. 그러니까 100% 다 호흡이 소리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100% 소리가 못 되면 나를 이렇게 돼요. 100% 호흡이 100%로 소리를 표현한다는 것은 딱딱한 곳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호흡이 이렇게 왜 압력이 형성이 되냐면 호흡이 많이 나가려고 하는데 잡고 있는 이유도 있고 한 100명이 일렬 정대로 해가지고 이제 서 있어요. 이제 서 있다가 앞으로 행진을 하라고 해. 근데 앞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못 보고 장애물이 부딪혔다고 생각해요. 100명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행진하는데 부딪히면 어때요? 앞 사람도 부딪히고 그 세 번째 사람도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행진이 정체가 돼요. 공기도 가다가 부딪힐 것을 만나야 압력이 형성된 상태로 호흡이 정체돼 있어요. 이를테면 안 나가고 덤보 안 나가고 부딪힐 걸 못 만나면 나를 이거 끝이야.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발성을 내가 설명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과학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계속 부딪힐 것을 만나줘야 호흡이 일제히 안 빠져나가요. 성대도 마찬가지. 성대도 부딪혀야지 호흡이 아래에서 성대 하압이 생겨요. 아래쪽에서 압력이 형성이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벌어지면 호흡이 막 장애물을 못 만나니까 막 두루루루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넓은 이 문으로 속문이 열려가지고 막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원에다가 나무에 물을 줄 때도 어때요? 호수를 잡고 하면 그냥 물이 그냥 직수로 쭉 떨어져 버려 다. 그죠? 멀리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고 이렇게 호수를 입구를 막으면은 이게 물이 안에서 압력이 형성돼가지고 물은 계속 공급되는 양은 같은데 입구를 줄여놓으니까 호수 안에서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압력이 형성된 만큼 멀리 있는 나뭇가지 물을 줄 수 있게 되죠. 이게 과학이에요. 호흡도 그렇게 나와. 물에서 나오는 입구를 줄여가지고 좁혀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인출하게 되는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입 천장에
소리가 부딪히기보다는 이제 그것도 좋은데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입 천장이 소리를 이렇게 마중을 나가는다는 감각을 가져도 좋아요. 성대에서 이제 발성된 소리가 나 입 천장으로 오는 동안 나 순차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이게 빨리 만나는 게 좋아. 감각적으로 일방적으로 나 간다기보다 얘도 이쪽으로 오면 좋죠. 같이 상호작용. 나 이렇게 되면 소리가 입 천장에서 안 퍼져요. 야구 글로브처럼 소리가 이제 야구 공이라고 생각하고 야구 공도 오고 글로브도 오는 거죠. 글로브도 얘 잡으러 나를 이렇게 되면 입 천장으로 소리를 계속 가라앉히는 상태가 돼요. 말할 때처럼 똑같은 상태가 돼. 그래서 소리가 말소리처럼 단단한 소리가 나요. 띄우면 절대 안 돼요. 띄우면 일단 입 천장에서 나 강한 소리로 만들어져서 공간에 나가서 띄워지게 돼요. 이게 넓은 공간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우리가 이렇게 또박또박 하면 네 개 있는 향유 옥합 입 천장을 경구개를 세게 부딪혀주는 과정이거든요. 노래도 큰 소리를 내고 싶으면 큰 소리를 내고 싶으면 큰 소리에 대한 그 과정을 해줘야 돼요. 포르테가 크게가 아니라 세게 그 음악 지시어라고 하나 그런 것을 이게 과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게 세게 부딪혀주면 결과는 큰 소리가 돼. 근데 우리는 막 큰 소리를 내려고 하거든요. 결과물을 내려고 해요. 말고 포르테가 분명히 세게라는 뜻이니까 세게 부딪혀줄 생각을 하면 결과물로 커지는 거예요. 숨 쉴 때 세게 소리는 가고 경구개적으로 하고 경구개 얘를 잡으러 오고 나 그러니까 입 안에서 방향이 나 이렇게 돼요. 나가 아니라 웃으면서 얘랑 같이 얘랑 같이 노래한다는 생각을 해야 얼굴에 있는 공간을 쓸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십자에서 아 모음으로 되면서 시자 이렇게 돼버렸어. 아 모음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아 모음의 모든 모음이 아유 통일하라고 했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가장 밝은 모음이 이이기 때문에 이에다가 모든 모음을 통일 이를 끼워 놓은 아. 안데 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십자. 그러니까 웃는 표정이 이 볼이 주저앉으면 안 돼. 십자. 어떤 건 되겠죠? 계속 웃는 표정을 만들어줘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할 때는 자매가 몇 살이죠? 6살. 그 큰 애들한테 말할 때 표정이랑 이 아가 막내한테 말할 때 표정은 달라요. 표정에서 우리가 이미 달라. 특히 딸들은 보기만 해도 막 앙증맞고 너무 귀엽잖아. 그러니까 이름 부를 때도 누구야 이렇게 부르죠. 아들들 부를 때랑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 6살 아가한테 아가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하면 굉장히 그 표정에서 사랑스러운 표정이 돼요. 무슨 준비하라고 했죠? 웃고 숨 쉬고 그 표정에다가 소리를 볼이랑 같이 볼에 맡겨요. 자, 나 말고 퍼지면서 그러니까 니은하고 나가 나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만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나놓고 시작하는 건 가장 좋고 나를 만나놓고 시작해요. 나 만나면서 말고 지금 이제 목으로 좀 내려왔는데 더 표정에다가 맡겨요. 나를 지금은 나를 애기 앞에서 노래 불러주세요. 애기한테 시작.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
2절 나를 위해 십자가를 볼게요. 십자 안 되게 웃는 표정에다가 그 아 모음도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어. 아 이렇게 해놓고 턱을 떨어뜨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턱은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되거든. 턱을 떨어뜨리면 가사가 발음이 바보같이 돼요. 난 나를 이렇게 돼. 아랫턱에 힘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힘을 빼려면은 이 모음에다 맞추는 거죠. 웃는 표정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웃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노래들 소리는 굉장히 청아하고 맑은 소리를 좋아하면서 학교 교육은 둔탁한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이 모음, 선행 발성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벨칸토에서는. 이 모음을 해놔라. 선행 발성. 소리를 내기 전에 이 모음을 해놔라. 그러니까 웃는 표정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 사진 찍을 때도 치즈 하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밤. 시작. 대소.